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양코드 전쟁 들어왔습니다. 고양이 쿠데타 2성, 이제 신레전드 2성도 다 끝나가네요. 귀뚜라미 이데올로기. 뭐, 이렇게, 각양각색인데, 일단 얘가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밀고 오는 압력도 좀 상당하겠지만, 라인도 붕괴시키고, 그거는 일단 무시하고, 사거리 메타로 한번, 뜬적, 특히 마도카가 큰 힘을 써줄 것 같고, 얘도 뭐 밀어주고, 얘는, 그리고 메가로디테 길고 미스티카 엄청 길고 얘는 게다가 검은적한테 강하죠? 얘도 길고 얘도 길고 뭐 하여튼 길다. 아 길다.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붕괴되면 매우 위험할 것 같아 천사포 들었어요. 보통 이런 판에서 강가하는 거는 돈이 안 벌린다는 거죠. 야, 벌써? 놈이라도 죽여야 될 듯? 얘는 뭘로 잡지? 잠깐만요, 이거 라인을 이렇게 당기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돈이 아예 안 벌리는데? 대포도 천사포를 해가지고 놈을 잡을 수가 없네? 얘는 뭘로 잡냐? 되게 망했고요, 일단. 아 그래 밀어놓은 사이에 빨리 잡아 빨리 야 뚝배기를 빨리 뚝배기를 깨야겠다 누구라도 제발 뚝배기 깬게 좋은 생각이 아닌가? 딜러가 딴 애가 나갔어야 되나? 이거 천사포에 아무 데나 쓰지 마 오케이 뚝배기 깨줬고 자 일단 라인 안 밀리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아, 저거 빠져들어가면 쏠려고 그랬는데. 야, 이 뚝배기 빨리 깨라, 빨리. 누구를 크리로 때린 거야, 도대체? 아, 초반에 돈벌 생각을 아예 안 해버렸네? 초반은 어떻게 견디시려고? 아, 이거 뚝배기 깨지면은 게임 끝난다? 너 뭔지 몰라도 나가. 내가 위로 손에 올라갈 틈이 없다. 천사 매지였네. 그렇죠, 맞죠? 오, 뚝배기 깨졌는데 안 죽어. 엄청 세다. 초뎀 필요하다. 천사 초뎀. 이게 다 원범이라가지고 웬만한 이 뜬적 매지들이. 아, 뜬적 매지가 아니라 사거리 걔네들이 웬만한 애들이 다 원범이라가지고 도움이 안 되네. 밀고 들어온 애들을 막을 힘이 아예 없네. 앞에 있는 놈 누구라도 좀 빨리 죽여주면 안 되겠니? 야, 이 천사 때문에 환장하겠네. 아, 이거는 저의 잘못인 걸로 합시다. 천사 초대에 필요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대포도 천사포 말고 놈을 밀려면 일반 대포로 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냥 때려 잡으면 되지. 천사랑 검은적 초대면 냥돌인데? 그쵸? 이거 딴놈 혹시 있나 찾아보자. 양돌이 최근에 많이 썼어. 한동안 또안 쓰다가, 어우, 검은적 천사 초대 완벽하다. 가격이 2,700원. 한번 속아봐. 누구 빼지? 그리고 돈이, 빨리 때려잡지 않으면 돈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초대인데 왜 원범이잖아. 그쵸. 빨려 들어오면 다 죽어. 캔나 라이징? 지금 양산 딜러가 필요한 건데 이런 애 나가가지고 한 놈만 죽이면 되지 않을까? 연기 고양이도 넌 뭐냐? 이게 뭐지? 천사 초대 믿는 양택배라고? 궁금하지만 지금 낄낄빠빠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형님들 오신데 레벨 30짜리 레어가 툭튀하면 안 돼. 양돌이밖에 없네? 천사 초대미? 양산형이? 연기 고양이 써봐. 얘 이것도 원범이라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보자. 그럼 누구 빠지죠? 빠져. 아, 그리고 맨 처음에 나갈 애가 1열에 있어야 돼. 괜히 뚝배기가 나갔다가 상당히 헷갈리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뚝배기가 잘 깨지지도 않을 뿐더러. 아, 이거 천사가 맨 처음에 나오잖아. 그럼 천사 매주 얘를 넣자. 오케이.
가자. 이번엔 운영이 잘 되기를. 처음에 천사가 아니라 얘였네. 나의 기억력이란? 괜찮아, 너무 빨리 잡을 수 있어, 원범으로. 오케이. 원범으로 너무 빨리 잡을 수 있어. 얘도 뭐딜 있을 거야. 이렇게 배째도 되나? 뭐 되겠지 뭐. 오케이. 딜 있어, 딜 있어. 좋아, 좋아. 이거 무슨 공장 생산 라인 같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밀리냐? 오케이, 죽었고, 그 다음에는 원범 아닌 데로 좀 준비합시다. 밀고 들어오면 좀 곤란하니까. 얘가 딜이 없어가지고 도움이 될까요? 오케이, 너무 잘 잡네. 그럼 됐지 뭐. 천사. 뭐 들어가지 않았어? 큰일 날 뻔. 사거리가 워낙 길어가지고 살아남았지. 갈 뻔했어요. 닭발이 시작부터 가시면 안 되지. 천사 초뎀. 빨리 얘 나와야 되는데, 천사한테 매질을 좀 걸어줘야 되는데, 천사 너무 넘나 무서운 것. 닭발 좋고요. 닭발은 이펙트가 확실해서 좋아. 때렸다 안 때렸다를 알 수가 있잖아. 그거 애매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괴롭거든요. 연기 고양이 공격하는 거 봤어. 쟤네는 진짜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매질 잘 걸어놨고. 천사를 초뎀 하나 있는데 도움이 안 되네? 너무 약한데? 닭발 터졌고. 진짜 양돌이 필요한가? 얘도 터졌고. 와, 이거 천사 하나를 못 막네? 그럼 막을 수 있도록 걔를 데려와야 되나? 되게 허무하군요. 천사 하나를 못 막네? 그리고 정안 한다면 양돌이 가주지 뭐. 최근에 많이 봐서 좀안 쓰려고 그랬는데, 좀안 쓰는 애들 쓰자. 이런 게좀 저의 모토라. 오랜만에 보면 반갑고 그렇잖아요. 근데 안 되겠네. 애들이 버릇이 없네. 응? 안 되겠어. 버릇이 없어. 얘는 딜도 세서 아마 얘도 금방 잡을걸?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자, 여기서 기천놀이 하고 계시고, 하나 더 뽑지 말고. 요거는 빨려 들어오는 뭐 걱정 없으니까 얘부터 뽑읍시다. 오케이, 걱정 없고. 아까 그 혹시 연기 고양이가 딜이 더 셌던 것이야? 얘 이렇게 안 죽어? 실망스럽게 안 죽는구만. 이제 고개를 좀 꽤나 섞어주고. 뭐 하나 들어갔다. 발이 느리구나. 이번엔 양돌이. 아까랑 달라요. 양돌이가 팹니다. 아이고, 양돌이 터졌고. 얘가 천사 매제 잘 거네. 원범이라서 그렇게 믿었진 않았는데. 잘 거네? 근데 죽지를 않네 도대체? 답답할 정도로 안 죽는걸? 칼리파 마려운데 갑자기? 대가리를 대검으로 찍어버리고 싶은데 저거? 와, 아직도 안 죽었어? 이제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양돌이가 앞에서 계속 때리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만큼 계속 때리고 있진 않은데. 뚝배기를 쳐야 되나 이거? 하나는 죽었죠? 근데 엄청나다. 왜 저러지? 불만이 뭐래요?
양다리 없으면 이제 터지겠는데? 어? 돈이 없어. 오케이, 뚝배기 제대로 터트려버렸고 반간죽 해버렸죠? 아, 얘 활약 많이 한다. 요 지금 천사고릴라가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엄청나게 매질 걸어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 뭐하는 짓이시죠? 칭찬하고 있었다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마치 천사포에 날아간 듯? 연출이 좋았고, 뚝배기, 뚝배기는 살려야죠. 뚝배기는 살려야지. 아이고야. 뚝배기를 캥거루한테 정확하게 날려주셨고, 가까이 붙으면은, 양돌이 한 놈한테만 맞아도 오래 살긴 힘들 것이야. 오케이. 이제야 나오는 비싼 애들.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뭘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 없었고, 하여튼 얘가 활약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 판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메인 매질급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놈 매질을 걸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두 판이나 털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요 뚝배기. 뚝배기 살인마가 뚝배기를 또 기가 막히게 때려줬죠. 크리를 쳐가지고 혹시 섀도우 복서에 압력이 엄청났으면 그것도 위험할 수 있었는데, 양돌이한테 초대 몇 대 맞으면 밀리는 걸로 봐서 뭐 그렇게 엄청나게 위험하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한 방에 죽여버려서 오히려 유일한 적은 천사 고릴라로 한정 지어놓고, 천사 고릴라는 얘가 밀고 양돌이가 또 패고 아주 좋았다. 그리고 요번에 다른 점은 후렴이 없이 깔끔하게 끝나죠? 왜냐면 사거리가 워낙 기니까. 깔끔하게, 뭐, 대가리군 이건 뭐든 간에, 고대 대가리군 이든 뭐든, 대가리 깨버렸습니다. 자,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